11월 17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노겔하고 아시아 두 종목 간종을 올려드렸었는데요. 아시아 퍼시픽은 이제 제가 아래로 돌아 올라간다 그랬죠? 그러면 이제 뭐 아래에서 끌고 가는 거 가보는 겁니다. 그냥 최소 이 정도는 대놓고 싹 끌고 가야 되는 거고, 로그엘 메디어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? 이런 건 이제 시초가, 시장가로 들어가가지고 쭉 끌고 가야 됩니다. 딱그20% 주고 그냥 탁 내려오죠. 그럼 이 뒤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 거냐, 그런 건 이제 시초가, 제 책에서는 시초가로 해가지고, 아 시초가 아니고 이거 추세선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요. 오늘은 어제는 이제 프로제니티가 이제 1등주였는데, 어쨌든 1등주를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쪽이 제가 또 떠셔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1등주로 딱 들어오고 나면은 쭉쭉 뜨셔야 되는데, 이 상단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추세선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,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좀 약간의 복불복이 있습니다. 내려서 돌아가는 안정권을 돌아가는 거 하고,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센 아이들을 이제 잡아 나가는 타법인데, 그런 같은 경우는 좀이 고점이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.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으려면은 뒤에서 나올 때 이제 나오는 영역에서 계속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요. 뒤로 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끌고 올라갔죠. 이제 오늘까지도 올라갔는데, 세력선도 어제 이제 안 닿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힘이 좀 강한 애들이거든요. 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쭉쭉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올라갔던 것 같고, 어쨌든 오늘은 이제 로그웰하고 프로제니 프로제니 올라갔구나. 로그웰하고 이제 아시아 두 개인데,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힘이 분출이 안 됐죠.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들어가서 끌고 가야 됩니다.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가신 분들 계속 기다리면서 위타점까지 먹으면 되고, 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한번 또 올지 빠질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추세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